과연 우주에서도 총알이 발사가 될까요? 우주에서 총을 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탄환이 발사되는 원리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은 3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탄 하단의 뇌관, 검은색깔로는 장약, 상단의 탄환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뇌관은 강한 힘으로 가격하면 내부에 작은 폭발이 일어나면서 장약을 연소시킵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압의 가스가 탄환을 밀어내면서 탄피와 분리되며 발사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는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영화를 봐도 레이저로 된 총을 쏘지 현대식 소총으로 전투를 하는 장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소가 없어서 총을 쏠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주에서는 총을 쏠 수 있습니다. 현대식 탄은 대부분 방금 본 탄환과 탄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피 안은 완벽히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든 없든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장약은 화약과 산소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산화제라고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고체 추진 방식의 로켓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 산화제 덕분에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도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로켓이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총을 진짜로 우주에서 쏘면 어떻게 되냐? 총을 발사한 순간 우주에는 탄환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저항이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 희박한 원자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무해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탄환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총알이 무한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총을 사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전쟁이 난다면 아마 총알이 무한대로 날아가니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상식이 배그로입니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